사는 23세 김모양의 사연입니다. 얼마 전에 결혼한 새댁인데요. 남편이 무뚝뚝하고 애정 표현도 잘 하지 않는데 저에게 관심이 없는 걸까요? 어떻게 하면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잘하는 다정다감한 남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? 네! 또 자기 얘기. 이게 지정이시군요. 어쨌든 스킨십으로만 네. 이제 남편분의 사랑을 가늠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. 그쵸. 그러니까 약간 성격 자체가 그런 것들을 잘 표현 못한다거나 아니면 좀 순수한 걸 수도 있고. 순수? 네. 그렇군요. 네. 네. 그럼 홍정희 씨는 그러면 스킨십을 잘 하시는 편이세요? 저요. 원래도 제가 막 이렇게 능수능란 하진 않아요. 아, 그래요? 네. 아쉬워하죠? 아쉬워하는데.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, 꼭? 아니, 뭐, 드라마에서 잘하시죠. 이게 약간 은연 중에 자기 얘기가 나오네요. 그렇죠. 아니, 이거 훅 들어와서 저 훅 빠진 것 같아요, 이렇게.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면 어떡해? 이러면서. 또 이게 라디오에 나오면은 전화 연결하는 네. 코너가 굉장히 많아요. 네. 혹시 뭐 지금 뭐 전화 연결 가능하신 지인분도 혹시 계시나요? 나름 저 즉석에 사는 건데 다채롭네요. 아, 코너는 네. 굉장히 공개하시고. 여보세요. 친구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연세대학교 다니는 학생이에요. 김세영이라고 해요. 연세대학교, 와, 짱이다. 나 연대생이랑 미팅하는 게 옛날에 꿈이었는데. 네. 평소에 걸스데이 아세요? 네, 그럼요. 저 많이 봤죠. 아, 진짜요?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? 저요? 네. 저는. 혜리? 좀 내줘. 야, 혜리 소개시켜줄까? 아, 잘 보내시겠다. 전화 소개팅을 즉석으로 시켜드릴게요. 오. 전화 대 전화로. 자, 다짜고짜. 오. 소개팅. 아, 즉석 미팅? 이야. 여보세요? 에? 혜리! 에이유유유! 야, 야, 막, 진짜 너? 미미. 미자 뭐? 혜리씨. 아, 혜리씨. 안녕하세요. 라디오 중이에요, 라디오. 유라의 친한 부부라고 있습니다. 깜짝이야. 제가 소개시켜드릴 분이 있어요. 네. 일단 인사를 해보세요. 이제 인사하시면 돼요. 이 말 여기다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웃기다. 된다. 신기하다. 여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전 종현이 친구 김세영이라고 해요. 아, 이런 미팅도 되는 일반인 거나? 친구인데요. 네. 혜리 씨 팬이라고 해서요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아, 네. 연세대학교래, 연세대학교. 의료학과예요, 그냥. 옷 만드는. 아, 의료. 나중에 혜리 옷 한번 만들어주세요. 저희 집들이 초대해주세요. 제가 옷 만들어서 갈게요. 어머, 오, 알겠습니다. 네, 그러면은. 사이즈 알려드릴게요. 사이즈 알려주신다고요? 네, 그럼 나중에 기회가 되면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두 분 다 하시던.